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안치수입니다. 나는 짐이다. 물론 나는 짐이 아닙니다만 이 코너 나는 짐이다. 제목이 이렇게 입에 짝짝 달라붙는 코너가 있을 수 있을까. 아 정말 감탄스럽습니다. 나는 짐이다. 아 나는 짐이다. 저기요. 항상 저기...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. 나는 짐이다. 그 짐이 이제 되게 무거운 짐. 짐. 그... 무겁다. 예. 어떤 근엄한. 아니요 아니요 짊어지는 짐이요. 짊어지는 짐. 예. 짐 벗어 나를 주오 할 때 그 짐. 어 그런 짐은 벗어드리겠습니다. 아래 것들이 책임져 여기 있습니다. 자, 짐 들어주시고요. 어머 어머 왜 이래? 어머 어머.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홀가분해졌습니다. 무거운 짐은 아래 것들이 짊어졌고, 아 어깨가 날아갈 것 같네. 저는 짐을 덜었네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출연 없으세요? 출연 없으시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. 안 물어보셨네. 더 알아보십시오. 제가 제일 잘 알죠. 초대 감사합니다. 안 했어요 초대. 제가 이 코너를 살리겠습니다. 저기요 안전 대표님. 저는 이 코너에 출마하기로. 아니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저기 저 근데 죄송한데요.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정말 실망입니다. 여기 출연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. 제가 그저께 나와서 빵빵 터뜨렸지 않습니까? 빵빵 언제요?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. 아니 글쎄 그저께 한번 나오셨으면 됐지. 오늘 또 자꾸 뭐 저는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당을 살려야 한다는 예? 이 권호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. 안전 대표님. 예? 괜한 짓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. 좀 보고. 이 코너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해요, 제가. 죽이 될 수도 있고, 밥이 될 수도 있고, 떡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죽밥이 될 수도 있고, 뭐라는 또 혹은 떡밥이 될 수도 있고, 떡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? 이런 질문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아... 하나만 선택하는 그러시... 것은 어렵습니다. 아유, 그러시구나. 아유. 뭐가 비빔냉면이고 뭐가 물냉면입니까? 뭐라는 거예요?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간을 본 후에 죽밥인지 떡죽인지 고추냉이를 타야 되는지 겨자를 먹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건 아니에요. 저는 저의 미래보다는 이 코너의 생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코너를 먼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러면서 시간을 다 쓰셔가지고요. 죄송한데 저는 제 일을 해야 되거든요. 하십시오. 저는 제 말을 할 것입니다. 저는 물냉면입니다. 저는 그럼 저 말씀 도중에 제가 혹시 끊어버리더라도 이해하세요. 저는 옆방으로 지금 넘어가야 돼서요. 저의 방은 네. 어디가 될 것인지 옆방이 될 수도 있고 안방이 될 수도 있고 건너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게 어느 방이든 저는 이 코너를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개그와 꽁트 나는 짐이다. 이 코너를 살리는 길로 전진할 것입니다. 아,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넘어왔네요. 아,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? 한참 기다렸는데. 아니 밖에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오셔가지고 소리는 들리던데 뭐 두만강 뭐 그런 소리 들리던데. 아, 그러게요. 그건 좀 웃기긴 했네요. 야 그나저나 지금 시간 봐봐 끝내야 돼. 그러니까 벌써 아,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아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. 다음회 때 해야지 뭐. 아 원래 오늘 다루려던 안건이 그 민간인 댓글 부대 얘기고요. 거기에 대한 보수 야당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. 그냥 닥치라 그래. 닥치라 그래. 그래야 되겠죠? 아유 그런 공예야 공예 그런 반응들은. 털 걸 털어야 들어주지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사람들이 별의별 아이고 됐어 그냥 그런 건 무시하고 다음에 해. 중요한 예 그럼 전화 저 들어가시고요. 다음 회의 때 일찍 올게요. 예 들어가세요. 안녕하십니까 안칠수입니다. 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아, 또 오셨어? 이 코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여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누굽니까? 목 안 아파요? 예,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내성이 생겼나 저는 물냉면을 먹을 것이고. 아, 물냉 드세요 그러면. 아유 옆방에 가서.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. 정말 정말 실망입니다. 아유